안녕하십니까. 소호파입니다. 우울한 내용은 다루지 말까요? 아, 요즘 이제 문장이가 짜증나니까 현실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들이 부정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듣는 분들에게도 대단히 죄송합니다. 요즘에 또 열심히 하니까 조회수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잘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는 것 같긴 한데 아, 뭔가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제 방송을 이제 조금 전에 계속 이렇게 조금씩 봤는데 뭔가 너무 우울한 거예요. 내용이 다 부정적이고 뭔가 안 좋다, 미래가 암울하다, 너희들 어쩔래. 그래서 저도 보면서 제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우울감이 느껴지는데 이렇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기분이 어떨까? 솔직히 그 걱정을 하니까 어차피 현실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똑같은데, 차라리 이런 거 말고 좀 재미있고 즐겁고 막 장난스럽게 안녕하세요 문장 뭐 이런 뭐 그런 식으로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씨, 이게 맞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또 일부러 그냥 밝게만 하는 것도 이상하고 모르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좀 반영하겠습니다. 그래도 이건 또 얘기하려고 방송 찾아놨다가 그냥 너무 자세하게 하면 좀 우울할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 드릴게요. 아까워서. 일단 제목은 혀클리너예요. 이 영상 끝에 보면 혀클리너 제가 진짜 저 분명히 얘기 드리지만 제가 추천하는 물건은 진짜 확실한 이유가 있을 때만 추천드립니다. 영상 수천 개 올렸지만 추천, 제품 추천한 거몇개 없어요. 다이슨 청소기. 네, 마지막에 혀클리너 제가 추천하는 거 있으니까 보십시오. 찾아놨던 게 아까워서 올려드릴게요. 일단, 요즘에 로또 있죠. 로또 판매액이 지난 주가, 그러니까 이번 회차께 아마 제가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아직 신문 보도는 안 나와서 그런데 사상 최대를 찍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봐요. 2019년 1월 5일, 그러니까 작년 첫 번째 로또가 판매액이 일시 100천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840억 정도였습니다. 840억. 그러니까 연초가 되면 아무래도 연말에 사람들이 좀 로또를 많이 사고 첫 연초에 첫 로또는 판매액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 840억인데 이번에 가장 최근의 회차 2020년에 첫 판매액이 드디어 900억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930억이에요. 제가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아마 사상 한주 판매액으로 사상 최대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판매액이 그 노무현 정부 말인가? 이명박 정부 초반인가? 그때 좀 이렇게 좀쭉 침체했다가 다시 쭉 올라가기 시작해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지금 문재인 정부까지 그냥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올라가는 이 절대액으로 본다면 지금이 사상 최대이긴 한데, 그래서 지금 그만큼 희망이 없다라는 것이긴 한데,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로또 판매액은 계속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뭔가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저는 이걸 아는 걸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 사회 정치 제도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를 존중하면서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뭔가를 열어주고, 하지만 도전하는 것에서 미끄러진 그 가장 밑바닥에 한 10%, 20%의 사람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은 다시 계속 경쟁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정치나 어떤 사회, 뭐 제도가 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 반대로 가고 있어요. 점점 경쟁하지 마, 노력하지 마, 야, 그냥 대충 살아, 적당히. 그리고 내가 노력해도 그만큼 뭔가를 얻을 수 없게 시스템이 바뀌고,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무기력해지고 도전도 하지 않고, 그래서 참 웃기게도 로또 판매액은 이번 주가 사상 최대를 찍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건 서울 3분기, 그러니까 2019년 3분기 서울 출산율은 0.69예요. 0.69. 0.69가 어느 정도냐면 전시의 출산율보다 더 낮습니다. 전시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전쟁 중도 이거보다 출산율이 높은 거예요. 1 밑으로 내려가는 나라도 사실 많지 않아요. 굉장히 특수한 나라들 몇 개만 그런데 우리는 0.9가 무너지는 이 상태에서 서울 같은 기준, 그러니까 2019년 3분기 서울은 0.69를 기록. 그러니까 이건 그냥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연구실에
그 쥐 실험하는 거 있죠. 그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을 그러니까 번식을 이렇게 안 하면 이게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 실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출산에 100조를 썼다고 하는데 자식 하나당 1억씩만 줬어도 아마 이 정도는 안 됐을 거예요. 그럼 그 돈 어디에 뭐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네요. 세금은 존나게 썼는데 정작 여성의 인권, 여성의 권위는 우리 사회에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는데 그 궁극적인 목표는 그래서 출산율이 늘어나는 건데 정작 출산율은 역사상 거의 지구에서 보면 정말 특이한 소수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상태예요. 지금 서울은 거의 연구실의 쥐 수준이다. 번식이 스탑이 되면 어떤 생명체가 어떤 식으로 멸망하는지를 우리 스스로 지금 경험하는 느낌이에요.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뭐 좌파들이 원하는 건 그거잖아요. 우리나라가 거의 정말 더 이상 인구도 늘지 않고 경제도 힘들고 도저히 방법이 없어 지는 상황으로 가고 그때 우리 국민들이 어마어마한 좌절감을 느끼고 그 좌절감을 이용을 해서 그래 우리가 땅을 넓히고 대륙으로 나가고 그 다음 인구를 늘리자라면서 아마 북한과 연방제 국가로 나갈 거예요. 그걸 위해서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는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연도별 출생자 수입니다. 지금이 이제 30만 명이 안 돼요. 40만 명이 무너지고 딱 3년 만에 지금 30만 명까지 무너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4년 정도 만에 출생아 숫자가 10만이 줄은 거예요. 진짜 연구실에서 우리가 강제로 실험을 당하는 느낌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체감이 안 되죠. 1950년에 출생아 수가 63만이에요. 51년에 67, 52년에 72, 53년에 77, 54년에 83, 55년에 90, 56년에 94, 57년에 96, 58년에 99, 59년에 101, 60년에 108. 네. 전쟁이 끝나고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먹을 게 없는 그 시절에 출산율이 60만 명대를 넘기 시작을 해서 딱 10년 만에 100만 명까지 40만 명이 늘었어요. 지금 여자가 힘들다?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출산을 하냐? 솔직히 그건 개소리예요. 그건 개소리예요. 아니 물론 출산율이 낮다는 게 여자만의 책임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젊은 세대 모두의 책임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 저는 하나밖에 안 나요. 둘, 셋, 놓을 생각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때문에 출산을 안 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럼 미래의 희망이, 글쎄요, 전쟁이 끝나고 그때의 희망이 더 컸을까요? 지금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더 클까요? 지금의 삶의 질이 더 좋을까요? 1950년, 51년, 52년 그때의 삶의 질이 더 좋을까요? 네.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냥 뭔가 지금 상황은 좌파들이 참고로 저는 분명하게 얘기 드리지만 자유한국당도 좌파예요. 우리나라의 모든 좌파는 북한을 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80년대 운동권 그 세대들이 지금 정치를 장악하고 우리 국가 시스템을 장악한 다음에 우리 국가를 빠르게 망하게 해서 북한과 연방제 국가로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척 하면서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한국당도 무너지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생각하는 정치의 답은 이거예요. 지금 10대, 20대, 뭐 10대는 투표권이 없죠. 20대, 30대. 자, 20대, 30대들은 아직 미래를 많이 살아야 돼요. 그러면 20대, 30대들만 20대의 정당, 30대의 정당, 젊은 정당 하나 만들어서 좌우 구분, 영남, 호남, 광주, 대구, 부산, 지역 감정 전혀 생각하지 마시고 남자, 여자 생각하지 마시고 20대, 30대 미래를 꿈꾸는 그들이 오직 하나의 정당에 찍고 거기에는 무조건
40살 이상은 아예 국회의원이 될 수 없어요. 30살, 39살 이하로만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고 거기에 20대, 30대들이 모두 투표하십시오. 모두 투표해서 그들은 다른 거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더 치열하게 경쟁하고 여러분들이 더 집을 살 수 있는 좋은 세상, 돈을 벌기 좋은 세상, 뭔가 노력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세상, 기존의 권위, 기존의 권력, 기존의 그 부, 그걸 다 깨부수는 뭔가 새로운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네. 그게 아니고는 저는 지금 방향으로 가면 그냥 대한민국은 망할 것 같아요. 그냥 자꾸 이렇게 우울한 얘기 들여서 진짜 너무 죄송한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영상까지는 좀 우울하게 찍고 다음 영상부터는 의도적으로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뭔가 이러니까 나조차도 뭔가 너무 우울감에 빠져요. 그래서 영상을 찍어놓고도 그냥 막 굉장히 기분이 다운되고 안 좋아요. 뭔가 무기력해지고 뭔가 의욕이 안 생기고 이게 좀 짜증나네요. 저도 제가 원래 우울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울증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이고 잘 웃는데 뭔가 너무 힘이 빠져서 이걸 듣는 사람도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자제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 마지막 얘기 드리려는 겁니다. 혀클리너 아시죠? 양치하시고 나서 혀클리너로 혓바닥 닦아야 돼요. 근데 혓바닥 닦을 때 요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둘 다 다이소에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넓고 요거는 좀 작죠. 그래서 요 작은 건 세 개가 들어있고 요 큰 건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혀클리너가 이거 말고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많은 혀클리너를 써봤는데 요거 1,000원이에요. 이게 제일 싸죠? 다이소에서 제일 싼 게 1,000원이죠. 1,000원에 세 개가 들어있어요. 이 혀클리너 진짜 강추입니다. 제가 정말 많은 혀클리너를 써봤는데 여러분들 혓바닥 닦을 때 칫솔로는 잘 안 닦여요. 거기에 있는 약간 덩어리진 약간 고체까지는 아닌데 좀 덩어리진 그 혓바닥에 그런 게 있죠. 그건 칫솔로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혀클리너로 닦아야지 그게 즉 긁혀 나오는데 혓바닥 닦기 힘든 분들 계시죠. 왜냐하면 혓바닥 누르면 울렉울렉 하잖아요. 그러니까 혓바닥을 이렇게 울렉울렉 구토가 나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 누르는 면적이 클 때 혹은 칫솔로 특정 부분을 꾹 누를 때 그러니까 조금 깊이 들어갈 때 구토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혹구역질. 근데 이거 쓰시면 많이 늘지도 않으면서 집중돼서 하나에 딱 힘이 모이는 것도 아니니까 제가 이걸 쓰면서 거의 구역질 구토 그러니까 구역질 하잖아요. 이렇게 혓바닥 막 닦으면 경험하시죠. 그걸 거의 경험 못 해봤어요. 그래서 이걸로 하면 진짜 혓바닥 깨끗해지면서도 구역질도 잘 안 나고 가격까지 싸요. 1,000원에 3개예요. 진짜 좋아요. 그래서 이걸로 하면 혀를 몇 번 해보시면 그냥 어려운 거 없습니다. 양치하고 나서 그냥 쓱쓱쓱쓱 이렇게 한 4-5번, 5-6번 하고 이걸 물을 헹구고 다시 한번 쓱쓱쓱 하면 혓바닥이 빨간 혓바닥, 그러니까 원래 혓바닥 그걸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혓바닥을 좀 깨끗하게 닦으면 물맛 같은 것도 좀 잘 느껴지고 약간 물에 비릿한 그런 것도 혓바닥에서 좀 잘 느껴지고 훨씬 그래요. 그래서 물맛이 혓바닥, 이거 혀클리너로 혓바닥 닦고 나면 물맛이 뭔가 굉장히 좀 다채롭게 느껴집니다. 이게 혀클리너 안 쓰면 그 혓바닥에 낀 그 슬태 때문에 맛이 제대로 덜 느껴지죠. 그러니까 물을 마시면 그냥 밍밍한데 이걸로 닦고 마시면 그 마시는 물의 종류에 따라서도 그 물맛의 차이가 느껴지고 그 다음 물맛도 좀 더 리얼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진짜 강추하는 이 혀클리너입니다. 이거 다이소에 팝니다. 다이소에 팔고 1,000원에 3개짜리입니다. 근데 어떤 다이소 지점에는 없어요. 그래서 둘러보시고 있으면 한 3개 4개 사서 집에 두십시오. 그러면 뭐 하나에 3개에 1,000원이니까 3, 4개만 사두면 10개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뭐 네 혓바닥에 설태는 확실하게 제거 가능합니다. 다음부터 좀 재미있고 즐겁고 밝고 도움될 만한 우울감 느끼지 않는 내용을 좀 더 많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